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의 Q&A 영상 짧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. 자신의 기타에 피치가 안 맞는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분명히 이제 튜닝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튜닝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런 위쪽 프렛을 누르면 음이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걸 이제 피치가 안 맞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. 사실 음의 피치가 안 맞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이제 그에 따른 조치가 다른데요. 이럴 때는 저희 통기타 이야기와 같은 전문점에서 점검을 받으시면 더 확실하겠지만 집에서 자가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. 처음에는 피치가 안 맞는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내 기타에 피치가 안 맞는 느낌이 든다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기타 줄을 교체한 지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줄을 한번 교체해보는 걸 좀 권장해드립니다. 줄이 오래되거나 사용이 많이 된 경우에는 이제 음의 피치가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줄을 세 줄로 교체하는 겁니다.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한 명이 얼마 전에 전화를 했었어요. 지금 내 기타 음의 피치가 갑자기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럼 일단 기타 줄 교체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전화해라 라고 했더니 교체하고 나서 지금은 잘 맞아 하고 전화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하고요. 만약에 그런데도 이제 피치가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문점을 이용해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Q&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